네, 좋습니다. 이번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세월이 가지 않는 가수, 영원한 소녀. 우리가 가요 무대를 통해서 많이 뵀었죠. 영원한 소녀 같은 가수입니다. 나이가 아예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방울 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금 진주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2회 남인수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남인수 선생님이 진주가 고향이시니만큼 여러분들이 남인수 가요제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녁이라서 식사는 아직 못하셨나요? 예! 배고프시겠다. 저희도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식사를 안 해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신 모습 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삼천포 아가씨입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같은데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제 누나를 하니까요. 정말 여러분 가요무대 때부터 쭉 다 오셨죠? 우리 이제 큰 누나 몰려오신 여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네. 여기 진주 데려올 때는 제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지금 누나가 가요계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 아,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묻지 말아요. 여러분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저희도 이제 나이 먹은 만큼 먹었습니다. 누나 나이가 지금 99세로 제가 알고 105세요, 누나?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저기, 저. 속하게. 진짜요, 진짜 저기는 이렇게 영혼이 오랫도록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네. 이 누나 나이가 120입니다, 사실은. 오늘까지도. 저 작은 누나는 제가 알기로 지금 62세로 알고 있고요. 네. 가끔 진짜 출연료하고 상관없이 우리 김영삼 본부장께서 누님 내려오십시오 하면 내려옵니다. 정말 우리 은바울 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지 않느냐. 가요계에서 노래를 뭐 어쩌고가 아니라 정말 이런 룰 모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수들이 롱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네. 앵콜송 받아주시고 여러분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노래죠. 짱구경 공연한 곳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